안녕하세요, 니꼴의 맘대로 쳐. 오늘은 idioms from heart to toe의 heart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에 heart. 저번 시간에 이어서 2편이 이어집니다. heart. 우리 심장에 관한 이야기 표현 많은데요. 그래서 두 편으로 추리고 추려서 오늘 2편에 해당합니다. 1편도 봐주세요. 네. 자, 오늘 heart 표현 어떤 것이 있나요? Have a heart라고 첫 번에 제목을 지었는데요. Have a heart. 심장을 가져라는 거, 마음을 가져라. 뭘까요? 바로, 예, 인정을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할 때, Please have a heart, please.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도 have a heart 하고 인정을 베풀 수 있어야 되죠. 한 번만 봐주세요. Have a heart, please. 이렇게 Give me a break 이럴 때도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데요 이렇게 하트로도 씁니다 다음 표현 가볼게요 She stole my heart 아 이거 이해 가시죠 저 관역을 뚫은 하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She stole my heart 내 마음을 훔쳤어 그녀에게 넋을 빼앗겼어 이런 표현 우리도 쓰잖아요 예 이해하기 쉽고요 다음 표현으로 가볼게요 I learned it by heart Learn by heart. 이거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수고로 외웠던 것 같아요. Learn it by heart. 즉, 마음으로 배웠으니까 뭘까요? 그것을 암기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머리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learned it by heart. 그래, 암기해야 할건 맞나요? 마음으로 외워지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현. He's got his heart set on going Seoul University 이렇게 했는데요. He got his heart set on. heart를 set on 했어요. 바로 going Seoul University 이렇게 Hawaii University 뭐 이렇게요. 그는 서울대학 가기로 마음을 굳힌 거예요. 마음을 먹은 거. 그래서 he's got his heart set on. heart set on going Seoul University. 이렇게 heart set on 하면은 마음을 굳혔다는 뜻이 쉽게 오지요. 자, 다음 표현 가봅니다. 이번에는 heartbeat로 했는데요. heart idiom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heartbeat 어떤가요? heartbeat는 심장이 두근두근 울리는 거죠. 예, 어떤 표현? 첫 번째 표현은요. My heart was in my mouth. 자, my heart was in my mouth. 내 심장이 마우스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거 어떤 표현일까요? 무서워, 혼났어라는 표현인데요. 겁에 질려 불안해하는 표현인데요. 이거는요, 심장이 너무 강하게 뛰어갖고 이 위까지 올라와 뛰고 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겁에 질리고 무서웠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my heart was in my mouth. 그러니까 호러 무비나 그 영화 막 이렇게 무서웠던 장면을 생각하면 my heart was in my mouth 이렇게 말합니다. 자, next 표현. I would move to somewhere like Hawaii in a heartbeat. In a heartbeat. 자, 심장이 막, 심장 박동수를 생각하면 금방금방 뛰는 거 생각하면 되죠. 난 하와이 같은 어디라도, 당장 이사 가고 싶어. 이런 건데요. In a heartbeat. 아주 빠른 순간에, 당장. 생각해 볼 여지도 없이. 하트비트가 되듯이 이런 말이에요. I would move to somewhere like Hawaii in a heartbeat.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다음 next 마지막 표현입니다. Everything he does is half-hearted. half-hearted. 뭐 심장이 반쪽인데요. 어떤 표현일까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은 half-hearted이에요. 오, 어떤 표현이요?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성의가 없어. 열정이나 에너지가 없어. 예, 심장이 반으로, 하프로 나눠진 거니까요. 맥이 없이 모든 것이 성의가 없고, 기운,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네요. 예, 이러면 안 되겠죠? Full hearted. Full moon, half moon처럼 full hearted.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할것 같아요. 이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네요. Half heart. 그렇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예, 여기까지 heart에 관한 표현이 많고 많은 거 줄이고 줄여서 두 편으로 짧게 보내드렸는데요. 기억하기 좋은 표현들만 모아봤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See you next time. 구독해주세요. Bye.